네, 146페이지 그 OLP 바로 밑에 이제 자리가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따로 환전 내용을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pH에 대해서. pH는 수소이온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pH는 수소이온 지수로 계산할 때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으로 쓰거든요. 근데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pH라고 보시면 되고, pH 지금 표시할 때 제가 수소이온 농도를 이렇게 대괄호로 썼잖아요. 평형상수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몰 농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몰 농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이고,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염기성이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수산화 이온 지수도 있어요. pH를 주로 쓰긴 하는데, p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 지수는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으로 쓰죠. 마찬가지로 OH-이온의 농도도 몰 농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pH랑 pOH랑 더하면 얼마예요? 14.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수소이온 농도 계산하는 공식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pH로 계산할 수 있죠. 이건 수학적인 거니까 h분의 1이잖아요. h분의 1이니까 h 플러스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승을 없애주려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 원래 로그 법칙에 따라서 로그 a의 b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승, 여기 앞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양변으로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pH가 되는 거고, 로그 벗겨주면은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왕이면은 빨리 외워두시면은 이걸로 계산을 빨리 수소이온의 농도로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pH가 3.5래요.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인가? 10의 마이너스 3.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면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공식에서 OH-이온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pOH. 이렇게 하고, 얘가 갖고 있는 단위는 뭐다? 몰퍼 리터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H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는 완충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판 잠깐 보시면 완충이란 얘기는 제가 만약에 시멘트 바닥에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럼 어딘가가 뭔가 부러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완충할 수 있는 뭐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거를 깔아놨다 그러면은 좀 폭신폭신하니까 그만큼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충이란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수질에서 쓰는, 수질 환경공학에서 쓰는 완충작용이라는 의미는, 물이 예를 들어서 pH 4짜리가 있어요. pH 4짜리에 어떤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산성물질을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산성물질을 넣으면 이 물의 pH는 4보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3, 2, 1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완충작용을 하는 pH 4짜리라고 하더라도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완충물질을 해줄 수,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4짜리에다가 내가 산성을 넣더라도 4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안 떨어지는 거죠. 누가? 얘네가 있을 때까지. 완충을 해줄 수 있는.